네, 다음 달 3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코로나19의 대응과 등교 재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서연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전국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얼마 전 마지막 TV 토론까지 끝이 났죠. 네, 현지 시간으로 20일 밤에 이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마지막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를 언제, 어떻게 이 등교 수업을 재개할 것인가가 화두였는데요. 예. 이 바이든 후보가 먼저 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교실 안 환기 장치라든지 거리 두기를 위한 공간과 인력 확보 등 이 등교 수업은 예산 지원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지원도 없이 등교 강행만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래도 등교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예. 이 교사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를 마냥 닫아놓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 안전을 위해 정부가 뭘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2차 토론에 관해서는 그래도 지난 1차 토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예. 이 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일단 논의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 지난 1차 TV 토론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한 1분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했고요. 이 원격 수업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 논의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 문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서부터 이 교육 격차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 폴리티코와 하버드대학 공중보건학과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이 유권자들이 경제와 직업 다음으로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미국의 전통적인 논쟁거리인 테러리즘이나 국제관계보다도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건데요. 그런데 이 후보자들의 정책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평이 이 주말 내내 각 언론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촉각을 세우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토론 외에도 트럼프와 바이든 이 두 후보의 교육 공약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트럼프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조합니다. 예. 이 차터스쿨이라고 해서요. 우리말로 하면 자율형 공립학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주정부의 인가를 받되 운영은 학교 자율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더 지원해서 교육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수자 배려를 강조하는데요. 소외계층이 집중된 학군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이 3, 4세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공통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좀 우세한 경향이 있던데 코로나19로 대학들이 폐쇄되면서 이게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또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격차를 좁혀나가는 양상입니다. 또 미국 선거제도의 특징이 있죠. 이 주별로 집계해서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에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지율이 조금 낮더라도 더 많은 지역에서 이겨야 최종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에 특히 대학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미시간 주립대가 있는 이스트 랜싱이 대표적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에는 학생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주당 표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랬죠. 네, 그런데 요즘 대학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캠퍼스를 폐쇄하면서 이런 지역들의 판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생활비 비싼데 굳이 학교 근처에 머물지 않고 이왕에 원격 수업 받을 거면 고향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학생 투표율이 떨어지면 민주당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악재입니다. 네. 반면 이 대학생들 사이에 현재 코로나 상황, 뭐 예를 들면 경제 불안이라든지요, 뭐 일자리, 학업 불안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민심이 어떻게 선거에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두 후보 캠프에서 이 대학생 선거인단들을 잡으려는 막판 경쟁도 아주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도 있을 만큼 남은 기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